안녕하세요. 주민입니다. 여기 부산 백스코입니다. 자, 제가 부산 백스코에 왜 찾아왔을까요? 여기 넥스트 컨텐츠 페어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에버플레이의 버블 속 클레이와 슬라임으로 체험 부스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박람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해본 거는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10년 전에 딱 한 번 백스코에서 박람회 참여를 해보러 왔었지만 10년 만에 이렇게 에버플레이의 브랜드로 운영하게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회가 새로워요. 여러분, 제가 긴장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한번 저랑 넥스트 컨텐츠 페어를 즐기러 가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넥스트 컨텐츠 페어 행사장에 왔는데요. 되게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들고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이제 강원 영상위원회랑 강원 문화재단과 함께 강원도 지역을 대표해서 찾아왔는데요. 강원도 말고도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 한국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마련해서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너무 즐길거리가 많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 에버플레이의 부스 현장입니다. 저희 넥스트 컨텐츠 페어에서 에버플레이가 참여하고 있는 부스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참관객들과 친구들이 에버플레이의 버블 속 클레이와 슬라임을 즐기는 모습을 나중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꼬마 친구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죠? 슬라임과 클레이 놀이는 집중력 향상과 소근육, 창의력 발달에 무척 효과적이에요. 코로나로 열심히 일하던 국민비서 구삐도 슬라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네요. 많은 친구들이 에버플레이를 방문해서 친환경 슬라임과 클레이를 마음껏 즐기고 갔습니다. 찾아와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넥스트 컨텐츠 페어에 참가는 성공! 다음에도 저희 에버플레이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제가 아까 돌아봤을 때는 되게 다양하고 귀여운 캐릭터 인형탈들이 돌아다녔거든요. 아, 지금 저랑 같이 돌아다니셔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얼마나 귀여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면 나랑 같이 찍을래? 너무 귀엽죠? 네, 제주도에 천연 기념으로 캐릭터를 만들었대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기 버디 프렌즈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버디 프렌즈는 어떤 컨텐츠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 멸종 위기새를 모티브로 해서 5종의 캐릭터들을 저희가 생물 이제 테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제주 서귀포 중문에 있고요. 생물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저희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부스도 있고 저희가 가져온 캐릭터 굿즈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주의 멸종 위기새의 큰 오색 딱따구리고요. 이름은 우디라고 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 여기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임 부스가 있던데. 어서 오세요. 네, 저기 한번 어떤 게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는 혹시 강원도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저는 감자. 이게 그 강원도는 감자밖에 모르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네, 강원도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아니면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그런 문화재라든지 역사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강원도하면 송파만 가신다거나 강릉만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18개의 시군이 있어요. 엄청 땅이 크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어떠한 먹거리가 있는지 그리고 관광할 곳은 어디가 있는지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아주 간단하게 윷놀이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강원 문화랑 콘텐츠 알리는 게임이군요. 너무 재밌는 모드 게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부스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제가 박스박스 랩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박스박스 랩은 어떤 콘텐츠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스박스 랩의 대표 조성원입니다. 저는 주로 장수에 관련해서
그 장소에 담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상품 및 아트 상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쪽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울산 콘텐츠 콜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울산에 관련된 고래, 그리고 울산 산업공단을 모티브로 시작한 구름공장, 그리고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보호캣과 연필꽂이, 그리고 태화강 철새 배지와 아핀을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울산에는 다양한 그 관광 상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최대한 콘텐츠를 살려서 앞으로도 꾸준히 디자인 상품과 아트 상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동물 모양의 박스들도 너무 귀여운 건데요. 여기 이 친구들은 어떤 콘텐츠일까요?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야옹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야옹이를 키우고 싶으신데 키울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아트 상품인데요. 이런 형식으로 종이를 이렇게 뜯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접착제 없이 이렇게 끼워넣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 없이 끼워넣기만 하시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다가는 따뜻한 마음이나 메시지를 담아서 예,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해주면 그 사람을 열어보겠죠. 그런 식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는 또 이렇게 야옹이들 10마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야옹이 10마리를 수납할 수 있는 진열장과 그리고 이렇게 띄었다 뗐다 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양면 테이프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네, 아주 좋은 야옹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굿즈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DIY해서 선물하기 좋은 패키지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에버플레이가 넥스트 콘텐츠 페어를 즐기는 모습 여러분 모두 보셨는데요. 요즘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런 박람회나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멀리 나가시지는 않더라도 주변에서 즐길 거리나 참여할 만한 행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에버플레이도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꼭꼭 같이 즐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주시기.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